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은 먼저 정태근 팀장께 좀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. 한일화학 무슨 일인가요? 그러게요. 요즘에 원자재를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두더지 잡기 식으로 종목도 좀 띄우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발전용 원자재, 석탄에너지, 천연가스 가격 발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전력난이 발생이 되고 이 전력난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친환경 산업용 자재까지 가격이 동반해서 현재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.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쪽에 수요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현물 가격보다는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아연이라든지 연 가격까지 동반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또 아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3거래일 전부터 고려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수남매에서 지난 8월 달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수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일화학이 새롭게 또 아연 관련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. 아연 가격이 3년 반 만에 톤당 3,440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17년 11월 달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HMM이 상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알루미늄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산화 아연 시장에서 점유율 60% 정도 가져가게 네. 되면서 국내 1위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일단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.